최상극의 민가 마술사 권융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강력한 하나의 기업 문화, 그것이 있다면 반갑습니다. 네, 이렇게 멋진 또 마술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랐습니다. 마술과 국악이 함께 어우러진 무대였는데요. 표정국악인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아, 네, 우산을 다들 들고 계셔서 박수 치기가 힘드시죠? 아, 오늘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도 오늘 이 전주 호색의 소리들을 전해주기 위해서 연주자들이 돌아가지 않고 무대 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사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요, 우리 특히 국악기는 다 나무나 이렇게 명주실로 되어 있잖아요. 악기가 이렇게 날씨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실내에서도 공연을 잘 안 합니다. 그런데 또 오늘 이렇게 모여주신 여러분들에게 좋은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서 악기가 상하고 옷이 좀 젖는 것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이 무대에 올라서 여러분에게 멋진 공연을 선보이기로 네 약속을 했습니다. 여러분이 이제 하실 일은 끝까지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많은 호응과 또 박수를 보내주는 일인데요. 우산을 들고 있어서 박수치기가 조금 힘드시다면 입으로 함성으로 네 멋지게 이 연주팀들을 맞이해주시고 한 곡 한 곡 끝날 때마다 큰 응원과 격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잠시 무대 정리를 좀 하고요. 비가 와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저희도 무대 정리를 하고 악기 설치를 하는데 조금 더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평소보다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. 여러분도 그 점 너그럽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. 이렇게 비는 오지만 또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을 사랑하고 또 음악을 즐기기 위해서 모이신 여러분들의 그 열정은 네, 식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조금